진실한 사랑 나는 원하네. 기다린다면 내게도 올까. 지금은 알 수 없어 어떤 남자 나의 어딜 보아도 찾을 수 없네. 내 맘 가져갈 나만의 사랑 안타까이 그리워할 그 사랑. 깊은 숲속에 길 잃은 양 같은 내게 me. I'm a little lamb who lost in the wood. I know I could always be good. Someone to watch over me. Or the I'm a little lamb who lost in the wood. I know I could always be good. Someone to watch over me. Someone to watch.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뮤지컬 배우 길성원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즐거운 뮤지컬 아리아들로만 꾸며진 이 음악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게 돼서 저로서 무척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 앞에 남자분들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으셨네요. 서운하게. 농담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려드린 곡명은 Someone Will Watch Over Me라는 제가 사실 노처녀인데 노처녀에게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사랑을 그리는 앞에 가사 들으셨죠? 여기 공감하시는 분 노처녀 맞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92년 토니상 3개를 거머쥔 아주 수작이기도 합니다. 베스트 뮤지컬 상과 그리고 안무상 그리고 안무상 의상상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아가씨와 건달들 그리고 키스 미 케이트 그리고 로마의 휴일 등 여러분들께 그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여드렸는데 이 작품 또한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로맨틱 코미디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 속에 그 아주 멋진 탭댄스와 그리고 아주 독창적인 안무로 여러분들께 훨씬 더 쇼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드릴 대작이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 이 현 시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요즘. 주머니가 많이 비쳐서 힘드시죠? 불황 속에서도 무대에 서 있는 배우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 사랑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9월이면 무대에 오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아리아
Someone to Watch Over Me를 제일 첫 곡으로 선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저 혼자 이 무대를 채우기가 너무 난감할 것 같아서 남자 배우를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량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셨죠? 저희가 들려줄 곡목은 They can't take that away from me. 네. 저보다 말 더 잘해서 여기 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way you wear your hat, the way you sip your tea, the way you remember all that. No, no, they can't take that away from me. The way you smile just feels, the way you sing a kiss, the way you hug my dreams. No, no, they can't take that away from me. We may never, never, never meet again on the bumpy road to love. But it always, always keeps the man we are. The way you hold your life, the way we dance till three, the way you change my life. Hold your knife. No way you will dance tier three. The way you changed my life. TV의 김사량에게 다시 한번 성악 전공이에요. 근데 노래 굉장히 잘하죠, 재즈를.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지만 이 그 Crazy for You에는 조지 거슌의 이 사랑스러운 재즈곡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좀 클래시컬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재즈스러운 하지만 무대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이 음악들은 지금 이 무대 위에서보다 훨씬 더 드라마적이기도 하고 더 아름답고 더 낭만적이고 그렇습니다. 떨립니다. 자, 세 번째 곡은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조지 거슌의 굉장히 대표작이기도 하고 많은 성악가들이 그 아름다운 기교로, 성악적인 기교로 여러분들께 많이 선보여드렸던 곡입니다. I've Got Rhythm 들려드리겠습니다. days can be sunny with never a sigh. Don't need what money can buy. Birds in the trees sing their stay full of song. Why shouldn't we sing along? I'm chipper all the day, happy with my love. How do I get that way? Look, that's what I've got.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쪽으로만 시선을 자꾸 줘서. 자,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이 Crazy for You에는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지금 이 노래 가사 다 이해하셨나요? 퀴즈 내드릴까요? 이 노래 가사 말이 나에게도 꿈이 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과 사랑을 전해드리는 이 무대 위의 예술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아셔야 할 만한 곡 중에 오늘 뭐 저희 무대 컨셉과는 조금 관계가 멀지만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품 뭐가 있을까요? 캐치요. 하지만 오늘 캐치 노래 안 부릅니다.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공연했었는데 캐치 말고 Phantom of the Opera가 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또 다른 걸작입니다. 그 중에서 All I Ask of You를 테너 유승범 씨와 함께 여러분께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유승범 씨를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사실 무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무대를 오세요. 멋진 남자분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요. 자, All I Ask of You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두 작품을 선사를 해드렸는데 뮤지컬 작품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멋진 작품이 또 한 작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지킬랜 하이드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이 작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고 또 뮤지컬화한 작품인데요. 인간의 선과 악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주옥 같은 아리아들이, 멜로디들이 스며져 나옵니다. 이 음악 또한 클래식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지만 그 안에 팝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에 훨씬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지킬랜 하이드 이제 여러분께 7월 달에 선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무대에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내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싶으시다면 이 작품과 함께 나를 되돌이켜본다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지킬랜 하이드의 여행 속으로 함께 여러분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리아들 마음껏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젖어들기도 했죠. 좋았죠 내 마음이. 한때는 꿈에 한 번은 그날 난 이미 알아요. 꿈이란 이별처럼 저 기억 너머로 저는 뮤지컬 지킬랜 하이드에서 지킬의 약혼자인 엠마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들려드렸던 곡은요, 거기서 나오는 Once Upon a Dream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진 않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지킬랜 하이드에서 나오는 이중창 곡이고요. Take Me As I Am을 조승우 씨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갈 가끔씩 난 눈을 의심해 왜 이런 험한 길에 절망하고 아파할 때 그대 아닌 그 누가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저도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드라마할 때 좋아하는 곡인데요. 하이드한테 상처를 받고 지킬 박사거든요. 예, 의사라서 지킬을 찾아가서 상처를 고치는 중에 제가 느끼는 감정을 대사가 아닌 노래로 표현해봤습니다. 인자한 친절
창문 너머로 어느 틈에 힘들던 기억 또 밀려와 두 눈을 감아도 떠나지 않는 내 안에 아픈 기억들 설마 누가 날 위로해 허나 당신처럼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 그늘지 네. 이 두 곡은요, 실제로 저희 공연에서도 바로 이어져서 지킬과 첫 키스를 나눈 다음에 부르는 그런 Someone Like You라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날 원한다면 정말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노래고요. 저 이제 지금 들려드릴 또 하나의 그 음악에서 부를 예, 노래는요, A New Life라고요. 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그건 저랑 같이 루시 역을 맡은 소냐 씨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은 힘들던 지난 시절 저번엔 절망 속에 아픈 기억뿐 이제는 알 것 같아 세상을 이제
나섰겠지 미쳐 그때는 호기심만 가득했을 뿐 내 이번에 지킬앤하이드에서 루시 역을 맡은 소냐입니다. 아, 예. 제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루시가 새로운 이제 인생을 향해 나가고 자기가 또 다른 아주 희망에 가득 찬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열심히 연습했는데 오늘 조금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좋은 작품 소개하는 자리니까 예, 괜찮았죠? 예.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아, 루시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는 누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게 뭐 파워풀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참 많은 갈등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No one knows who I am 들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묻고 내는
나중엔 헷갈려 어색해 민망한 내 모습 창피해서 몸이 달면 모른 척 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저희 지킬앤하이드의 가장 대표되는 노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노래 This is the moment 어머 발음 This is the moment 아 힘들어 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가 사실을 벗어던진 날
어, 감사합니다. 물을 먹다 흘려가지고. 저희 부족하지만 오늘 저희 노래의 하이라이트들을 들려드렸는데, 저희 이제 7월 말부터 공연이 돼서 지금 연습을 하다가 왔어요. 미숙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소원에 힘입어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불렀던 Take Me As I Am하고 지금 This Is The Moment하고 제가 지킬일 때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의상도 갖춰지지 않고 분장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이드로 변해서 이제 루시와 굉장히 성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음악을 노래를 할 겁니다. 너무 거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방송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핸드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적은 터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래는 최정원 씨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여지껏 수고해주신 밴드인데요. 코즈 밴드입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멈추는 것은 지울 수가 없었다.